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월요일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요새는 일을 1, 2 영상이 아니고 일을 2 영상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긴급한 소식이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후에 도도튜브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스타리아의 실내의 디테일한 사진들인데요. 현대에서 승인이 떨어진 만큼 삭제될 염려 없이 편안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스타리아 투어러 11인 승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타리아의 플로팅 타입 클러스터 옆에 위치한 컵홀더의 모습이고요. 의외의 곳에도 컵홀더가 존재하네요. 스타리아의 드라이브 모드별 클러스터에 변화하는 모습인데요. 이 파란 느낌이 노멀 모드이고 붉은색 느낌이 예상하신 대로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리고 한참 논란이 많았던 스타리아 클러스터가 접히고 피는 곳이라 착각했던 수납 공간인데요. 이렇게 덮개가 있고 간단한 물품을 요긴하게 수납할 수 있는 시크릿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추가로 USB 단자가 있어 스마트폰 등도 별도로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 창문 및 사이드미러를 조작하는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지만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아 높이감이 있는 물품은 수납하는 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전 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두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수석 글러브 박스의 모습이고요. 별도의 잠금 장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잠금 장치까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대시보드 송풍구의 모습은 일직선으로 길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는 작게 되어져 있죠. 디자인적으로 실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의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모습이고요. 상당히 넓어서 탑승객이 편안하게 승하차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스타리아 레터링이 들어간 가니쉬가 고급져 보입니다. 이 사진은 일렬 도어 쪽 보스 스피커의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스피커 디자인 역시 스타리아 라디에이터 그릴과 유사한 디자인이 통일성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실내의 경우 2열에도 작지만 보스 스피커가 들어간 모습이 확인되어지고요. 도어 캐치는 세로형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네요. 2열 슬라이딩 도어 개폐 버튼도 확인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쪽 창에 있는 이 거리 같은 건 뭘까요? 아마도 위에서 내려오는 커튼의 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슬라이딩 도어 수납 공간에도 보면 긴 직선들의 캐릭터 라인들이 보이죠? 이 디자인은 앞서 본 스타리아 사이드 스텝에서도 보였고, 시트에도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스타리아 실내 디자인에 여러 곳에서 이런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필러 쪽에는 투어러인데도 스웨이드 느낌 재질로 마감된 게 보여지죠? 마감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게 확인되어지네요. 이 사진은 일렬 외부에서 바라본 도어 손잡이의 모습인데요. 상단에 골드로즈 느낌으로 투톤 느낌의 느낌 있게 마감하였고, 그 도어 손잡이를 감싸는 디자인 역시 우주선이 연상되는 유선형의 느낌으로 테두리를 디자인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투싼 풀체인지와 거의 흡사해 보이고요. 공조기 조작 버튼 역시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되어지네요. 다만 정말 전자식 버튼 변속기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일렬 가운데 시트가 폴딩이 되다 보니 위치를 어쩔 수 없이 저 위치로 한 듯한데요. 어떤 해법은 없었을까요? 스타리아의 선루프에 개방된 모습이고요. 앞뒤로 나뉘어져 있는 선루프의 모습이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타리아 오버헤드 콘솔의 모습인데요. 프론트와 리어의 선루프 개방 버튼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고요. 블러링크 버튼도 보이고, 그 안쪽에 하이패스, 빌트인캠, 차량 자동문 등의 버튼도 확인되어집니다. 앞서 본 비필러 쪽의 스웨이드 마감이 천장에도 되어 있는데요. 투어러 11인승인데 천장 재질이 직물이 아니고 이렇게 스웨이드인 것도 상당히 특이하긴 하네요. 그리고 2열, 3열, 4열까지 천장에 에어벤트 송풍구도 보이죠. 2열 센터 콘솔에 있는 USB 단자와 12V 단자도 확인되어집니다. 3열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USB 충전 단자가 있어 후속 승객들의 편의성도 고려한 모습이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스타리아 2열, 3열, 4열 폴딩된 모습인데요. 정말 엄청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캠핑과 레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랑스러운 공간도 정말 매력적이라 느껴질 것 같은데요. 11인승이지만 모든 시트가 90도로 폴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차박시 평탄화 작업에는 문제가 없겠는데요. 카니발은 4열 시트가 싱킹 구조이죠. 장단점은 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싱킹 구조라면 조금 더 트렁크의 공간 확보가 더 많겠죠. 대신 차박 시에는 스타리아 이런 폴딩 구조가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트별로 폴딩된 모습을 보면 특히 헤드레스트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시트와 시트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높이마저도 폴딩된 시트의 높이와 오차 없이 맞추어져 있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차박을 염두에 둔 스타리아의 시트 헤드레스트 디자인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카니발에서는 평탄화 작업을 할때 헤드레스트를 빼서 다시 뒤집어서 껴넣었던 생각을 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9인승보다는 확실히 11인승이 더 차박 평탄화하기에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리어 쪽 히든 와이퍼가 적용된 모습이고요. 보다 깔끔한 리어 모습을 완성하여 고급감을 한층 업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도 깔끔하게 마감되어져 있는 게 확인되어지는데요. 버튼이 두 개이죠. 하나는 원터치로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고, 하나의 버튼은 트렁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 같습니다. 스타리아의 11인승을 보고 나니 9인승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또 9인승, 그리고 7인승까지 공개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타리아의 실내의 디테일한 공개 사진을 리뷰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uld you stay with me a while? Cause when a good thing goes and another turns bad, so please.